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김수현 사무관입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는 해화동의 동사무소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동사무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자체가 한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기는 덴마크의 대사관의 관저, 접견실인데요. 한옥 창살이라든지 또 한지 등을 활용해서 굉장히 한국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어디에서나 이런 접견실을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화부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한국적인 스타일을 많이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가구가 보이시나요? 이건 나전칠기로 만든 전통문화 명인이 만든 명품 가구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국 가구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비빔밥 그림인데요. 이걸 보니까 저도 오늘 점심에 비빔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들을 좋아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또 쉽게 보편적인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 차는 고급 외제차인데요. 여기 나전칠기로 이렇게 실내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리아 에디션으로 특별 제작한 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현대 상품과 전통문화 그런 소재들이 합쳐질 때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때 특별하게 했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아이돌 스타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창극 춘향전을 공연을 했었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인터넷 뉴스에 쫙 떴더라고요. 창극 춘향전, 창극이란 무엇일까? 뭐 오히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고 나니까 창극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능과 드라마, 콘텐츠 제작자들과 그다음에 전통문화 장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촉진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그 황룡사지 9층 목탑의 추정 복원도입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3D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유산 중에서 유실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을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상현실, 가상세계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지로 만든 스니커즈인데요. 요즘에 탐즈라든지 굉장히 그런 이런 모양의 스니커즈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이건 특별히 한지로 만들어서 통풍성도 있고 향균성도 있어서 발에 땀이 많은 분들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지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로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문화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레스를 잠깐 볼까요? 이거는 캐롤리나 헤레라라는 미국의 유명 드레스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복 드레스인데요. 여기 동정선과 이렇게 매듭 보이시죠? 이런 한복의 모티브를 따서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복이 아름답다는 걸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복이 아름답고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화부에서는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전통문화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문화부의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